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번 주는 기분 좋은 설렘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모임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 음주운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시고 연말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시는 청산의 실내 온도 18도씨 유지 등 전기 절약에 앞장서며 에너지 과다 사용 업소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 가정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청소했습니다.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찾아드리는 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 농한기를 맞아 강정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이것만 고쳐주세요. 올겨울 관내 상습 결빙 지역에 대한 사고 예방 대책을 들어봅니다. 올겨울 강추위로 인해 전력 수급 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시는 청산의 실내 온도를 18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등 전기 절약에 앞장서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에 전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민간 부문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청산의 온도를 18도씨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구 사용이 금지되며 전력 수급 관심 단계 진입이 예고되면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멈출 방침입니다. 한편 1월 7일부터는 에너지 과다 사용 업소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관내 교육 연구, 업무, 숙박시설 등 에너지 및 전기 다소비 건물 1,270여 곳은 실내 온도를 20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상가 등에서 출입문을 열고 난방하거나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옥외 광고물인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에너지 사용 제한을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쓰지 않는 전기 제품의 전원을 끄고 내복을 입는 등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올겨울 전력난을 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홀몸 어르신 등 저소득 가정의 집을 찾아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청소 후에는 소독으로 마무리해 대상자들의 건강까지 살핍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 청소와 소독 등을 실시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클린케어 서비스가 11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됩니다. 집안 곳곳 폐기물이 쌓여 있거나 해충이 번식하기 쉬운 불결한 환경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존감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 무한돌봄센터의 설명. 삼성전자의 지원과 전문 방역업체의 협조를 통해 집중 사례관리 대상 30가정을 선정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청소와 소독 후에는 대상자들이 깨끗해진 집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지도와 건강관리를 포함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위한 건강 장수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농한기를 기회 삼아 강정 만드는 법을 어르신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인구의 30% 가까운 38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인 남사면 복명 1, 2. 지난해 시작한 건강 장수 프로그램으로 건강, 학습 및 사회활동, 환경, 경제 등 4개 영역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개선 용인시 연합회 회원들이 강사로 나서 전통과자인 강정 만드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장만해둔 깨를 볶기 시작하자 교육장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 입안에는 벌써 침이 고입니다. 잘 볶은 깨에 물엿 시럽을 넣고 버무린 후 틀에 넣고 모양을 만들어 밀대로 밀어주며 굳히면 끝! 만드는 법이 그리 까다롭지 않아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키운 콩, 깨, 쌀 등을 재료로 강정을 만들어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농촌마을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건강 장수마을에선 농촌의 고령화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장수마을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찾아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이것만 고쳐주세요.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먼저 함께 가보시죠. 요번에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항상 오면
이쪽 지역은 이제 지역이 그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산 밑에는 거의 그 겨울철 되면 얼음이 여름 그 봄철 될 때까지는 녹지 않습니다. 근데 매번 이런 그 일들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인구나 용인시에서는 저희 쪽 이쪽에는 뭐 관심 바뀐지 모르겠는데 항상 얼음이 얼려져 있어도 관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매번 반복되는 일인 만큼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도 뭔가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눈이 오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상습 결빙 구간. 겨울의 시작과 함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상습 결빙 구간을 비롯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눈이 쌓여 얼어버린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 지역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을까요? 우리 기흥구를 비롯하여 용인시에서는 시민의 통행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주의 제설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결빙 구간 및 주요 관선도로 고객길 등 중점 제설 구간에 대하여 제설 장비 및 인력을 사전 배치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 작업 추진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수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 내 집 앞에 쌓인 눈도 치우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이 이웃은 물론 내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집 앞 눈 치우기, 더 이상 남에게 미룰 수가 없겠죠. 추운 겨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용인시와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고 생활 속 불편이나 건의사항은 시 홈페이지와 용인시 블로그 용인시의 바란다에 남겨주세요. 시는 국도 42호선의 기흥구 상하동 효자병원에서 구갈동 강남대학교 구간의 인도를 정비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해당 구간은 최근 어린이집 개원, 아파트 입주 등으로 보행자가 증가해 정비 요구가 컸던 곳으로 기흥구는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도폭과 경사,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등을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체계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인정받아 경기도 31개 시군 도로정비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가 건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 결과 수지 5차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고 한보라마을 휴먼시아 5단지와 수지 건영아파트는 용인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해 인증 동판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는 공동주택 일반 관리, 시설 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학교, 병원, 어린이 청소년 시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빌딩과 대규모 체육시설,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주차장과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의 경계 안쪽에서도 전면 금연이 실시됩니다. 정부와 지자체 청사, 국회, 법원, 공공기관 등의 건물 내외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으나 가급적 옥외, 출입구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5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음악, 무용, 뮤지컬 등이 공연됐고 북아트, 목공예, 수채화 등의 작품이 전시돼 장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활동을 하는 반딧불이 문화학교도 제9회 정기예술제를 퍼즐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문화예술원에서 개최했습니다. 14일 시청 에이스홀과 철쭉실에서 2013 용인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 한 해 자원봉사 활동 우수봉사자 60명에 대해 시장 및 국회의원, 시의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와 일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재능 나눔 홍보 부스가 마련돼 화합과 교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예년에 비해 올해는 유난히 추운 것 같은데요. 관내 어르신들을 찾아뵈며 이 겨울의 냉기를 따뜻한 온기로 바꿔놓고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윤아름 리포터와 함께 만나보시죠.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함께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동백동 통장협의회분들인데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 돌봄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통장님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해서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또 청소도 할 거 있으면 하고 이러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많이들 할 거예요. 역시 오늘도 모이자마자 어김없이 어르신들에 관한 이야기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있지만요. 평소에도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뵌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렇게 눈이 녹지 않은 쌀쌀한 날씨인데요. 우리 통장님들의 어르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아주 훈훈합니다. 이제요 우리 어르신들 만나러 가신대요.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 통장님들 바쁘십니다.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정리를 마치고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는 그동안 궁금했던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아니 힘들진 하나도 않아요. 뭐 우리가 저기 주부 경력이 몇 년인데 그렇게 오래됐으니까 그냥 나와서 뭐 아주 힘들게 해드려야 될 일은 크게 없고요. 그냥 나왔을 때 뭐 화장실이 좀 더럽다든지 그러면은 깨끗이 청소해드리면 되고 요 뭐 청소하는 거는 저희들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왔을 때 편안하게 그냥 청소 깨끗이 해드리고 하면 기분도 좋고 또 할머니도 그렇게 해드리고 가면 할머니 역시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들이 일하는 거 그냥 나와서 한 번 더 조금 더 해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굉장히 보람도 있고 마음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제 행복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찾아오는 통장님들이 어르신들은 한없이 반갑고 고맙다고 하셨는데요. 통장님은 오히려 이것저것 챙겨주시려는 어르신들께 감사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오시면 어르신이 저희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봉사한다기보다는 가서 대화하고 어르신과 같이 얘기하고 그럴 때 정말 저희가 재밌어요. 저희가 얻는 것도 많고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놀러 온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동안의 활동 사진과 참여했던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동해 비치도 하고 또 함께 나누는 모임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동백효사랑을 만든 통장님들의 바람대로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겨울 사랑의 온도계가 높아지길 바라겠습니다. 똑똑정보입니다. 모현도서관은 겨울방학 동안 다문화 이해하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외대 학생들의 도움으로 진행되는데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초중학생이 대상입니다. 모현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시는 겨울방학 동안 관내 중고등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합니다. 각 구별로 마련된 교육장에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28개 강좌가 진행되며 교육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강좌당 3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청소년 안전 모니터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단이 되면 도시 곳곳의 위험 요소를 찾아 제보하고 안전에 관련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20일까지 안전모니터 봉사단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하천방재과로 신청하세요. 겨울철 강추위와 함께 각 가정의 수도관과 수도계량기가 동파하기 쉽습니다. 수도계량기는 헌옷 등으로 얼지 않게 하고 한파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합니다.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가 동파했을 경우에는 용인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보건소와 기흥구 보건소는 2013년 1년간 근무할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모집합니다. 처인구 보건소는 17일부터 21일까지, 기흥구 보건소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오늘 용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용인시 인터넷 방송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tv.yongin.go.kr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